자, 하자. 위에 거 써. 문제 옆에다가 연결사, 저거 베껴 써. 연결사, 어휘, 문법. 자, 요 지문은 중요하니까 별표. 특히 연결사 잘 봐. 제목이 뭐니? 아, 거기 써있지. 읽어봐. 시작. 역진행 수업 방식의 특징. 자, 뭐가 있나 쭉 써볼게요. 자, 보자. 플립드 러닝. 플립이 뭐지? 플립. 확 뒤집다야. 그러면 뒤집혀진 학습이 뭐예요? 뒤집혀진 학습 의역하면 역진행 수업이야. 수업 거꾸로 하는 거야. 역진행 수업은 allow for 허용하다죠. 다양한 학습 모드를 허용합니다. 교육자들은 종종 물리적으로, 얘들아, 파란색 잘안 보이지? 어휘다, 파란색. real range. 뭐죠? real range. 재배열하다. 재배열하다. 위가 재죠? 재배열합니다. 그들의 학습 공간들을, to support, 후원하기 위해서. 자, 위에서 하면 무조건 to 쓴다. 그쵸? 위에서 하면 to 쓴다. 부사적 용법. ing 안 돼요. supporting 안 되고요. 동사 안 돼. support 다안 돼요. 그 다음에 either 밑줄, or 밑줄, either A or B. A 혹은 B죠? A 봐. 집단 학습이나 자습을 후원하기 위해서 학습 공간을 재배열합니다. 그들은 flexible, 밑줄, flexible. 요게 핵심어야. 뭐니? 뭔 뜻이야? 융통성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쓰겠습니다. 쓸데 있나? 자, 수업 방식 특징 크게 두 가지거든? 첫 번째가 융통성이야. 근데 어떤 면에서 융통성이 있냐? 다양한 면이 나온다. 자, 첫 번째, in which, in 동그라미, in이 반드시 오죠. 선행사 spaces를 위치에 대입해. 그 공간에서 학생들은 선택합니다. 뭐를, 언제, 그리고 어디서 그들이 배우는지를. 얘들아, 공간에서지. 그래서, 에서, 인이 필요하고요. 아이씨. 그 다음에 이거 알죠? 여기 보세요. 그냥 위치는 뒤에 완전 불완전? 불완전. 전치사 위치는 뒤에 완전이죠. 이 문장 완전하지. 그래서 전치사가 붙는다. 물론 in which는 한 단어로 바꾸면 뭐다? 그치. 관계부사 where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쓰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의 학생들의 수업 시기와 장소를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 이 지문에 연결사 3개 나온다. 별표 치고 꼭 외워야 돼. Furthermore,
1번 별표. 그 다음에 미리 하자, 미리. 밑으로 쭉 가봐. 그럼 뭐 있어? 그치. By contrast. 2번. 마지막 문장에 뭐 있어? As a result. 요세개꼭 외워야 돼. 요게 제일 중요하다. 자, 게다가는 앞뒤에 어떤 내용 나와? 비슷한 내용. 왜 비슷한지 봐봐. Educators who flip their classes. 그들의 수업을 뒤집는, 무슨 말이야? 역진행 수업을 하는 교육자들은, 얘들아,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뭐에 맞춰? 선행사. 그래서 선행사가 educators, 복수니까, flip, s가 없다. flip.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주어가 뭐지? 역시 꾸민 받는 educators. 그래서 are가 되겠죠. 그쵸? 자, 역진행 수업을 하는 교육자들은 또 flexible, 융통성 있습니다. 뭐에서? 그들의 기대치에서 student timelines for learning. 학생들의 학습 일정표야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들의 학생 학습에 대한 assessment, 뭐죠? assessment, 밑줄, 평가가 되겠죠.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학습 일정표에 대한 기대고요. 자, 세 번째가 뭐야? 학습에 대한 평가에서 융통성이 있다. 얘들아, 그러면 이 문장이랑 앞 문장 봐봐. 둘다 융통성이지. 내용 비슷하지. 그래서 furthermore. 그 다음에 이제 큰두 번째 나온다. 전통적인 교사가 중심이 된 모델에서 학생은, 미안, 선생은 밑줄 primary, 뭐예요? 주요한, 주된인데 저거는 왜 파란색이냐? 이 단어랑 헷갈리지 말라고. 요건 뭐야? primitive, 뭐죠? primitive, 그치? 초기의 원시적인 이거 쓰면 안 돼. 교사가 주요 정보의 원천입니다. 그다음 연결사 by contrast 대조적으로 역진행 수업 모델은 수업을 바꾼대. 다 같이. 뭐 중심으로? learner, 밑줄, learner. 학습자, 학생이죠? 학생 중심의 접근법으로. 그러면 앞에는 교사 중심, 뒤에는 학생 중심, 반대지. 그래서 연결사가 by contrast, where, 앞에 거 대입해. 그 접근법에서, 에서니까 관계 부사, where, 뒤에 완전하죠? which x, 하지만 무슨 위치는 돼? 그치? in 위치는 되죠? 바꿀 수 있죠? 근데 그 접근법에서 수업 시간은 사용되어집니다. exploring, ing 동그라미. 왜 붙었니? 얘들아, 그렇지. spend는 능동태에서 어떻게 쓰여? spend 불러봐. 시간, in,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단데, in은 거의 뭐돼? 생략이 되죠? 지금 요게 무슨 태가 됐어? 수동태. 자, 수동태로 고치면 목적어인 시간이 앞으로 와요. 그래서 time이 앞에 있지. 그 다음에 비동사 PP, spent가 되고, ing가 그대로 내려온다. 그래서 뒤에 ing가 있죠. 능동, 수동이야. 요거 중요한 거다, ing.
exploring 노란색 안 해놨네. 그 책에 있으면 쓰지 마. 책에 없는 것만 써. 자, 다시 그 접근법에서 수업 시간은 쓰여집니다. 주제를 탐구하는 데에 in greater depth, 더 자세하게. 얘들아, 큰 2번 써, 큰 2번. 자, 역진행 수업 방식의 특징, 큰 2번. 누구 중심이다? 학생 중심이다. 요것도 세부적으로 쓰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중심이어서 첫 번째, greater depth, 더 깊이 있게, 더 세부적으로 주제를 탐구할 수가 있는 거죠. 주제 탐구. 그 다음에 마지막이다. 결과적으로 주제 문야 TS 표시하시고 학생들은 be involved in 뭐니 뭐뭐에 참여하다. 그 다음에 actively 밑줄 쳐 actively 이거 중요하다. actively 반대가 뭐죠? 수동적으로 passively 안 돼. passively 안 돼. 어휘 문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지식 구성, 수업이죠? Knowledge construction, 수업이죠? 수업에 참여합니다. As they participate in and evaluate their learning, 그들이 그들의 학습에 참여하고 평가함에 따라 in a personally meaningful manner,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도 밑줄. 자, 그래서 마지막 쓰자. 자, 학생 중심 두 번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을 끝내겠습니다. 세기하고 시작. 그 다음에 1번으로 갈게요. 야, 근데 오늘은 지난번 지문에 비해서 별로 중요한 게 없어, 오늘은. 오늘은 내가 볼 때 중요한 게 한 두 개? 이것도 뭐 별로 안 중요하고. 자, 나올 만한 건 문법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용이 없는 거지. 내용이 뭐니? 진짜 간단한 거. 관광객들은 좋아하는 동물이 있고 관심 없는 동물이 있다. 뭐 그런 거죠? 자,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다 표시하시고 Ecotourists, 생태 관광객들은 알지? When it comes to 뭐니? When it comes to 뭐야? About 뭐뭐에 관해서라면 동물들에 관해서라면 주어 뭐니? 컴마 컴마 빼. 그러면 ecotourists 복수니까 prefer s가 없죠. 더 좋아합니다. 좋고 웃긴 동물들을 are 주어 뭐죠? 역시 ecotourists 복수니까 are. 어가 뭐니? 경외, 그 두려우면서도 또 좋아하는 거. 경외합니다. 큰 동물들을. 그리고 fascinated by the bad. 나쁜 동물들에 의해서 매혹되어진대. fascinated, ED 동그라미. 얘들아, fascinate가 뭐지? 매혹시키다야. 무슨 동사? 감정 동사. 그래서 주어가 사람이면 주로 ed가 붙고 사물이면 주로 ing가 붙지. 이거 주어 뭐니?
역시 생태 관광객들 사람이지. 그래서 ED고요. 그쵸. 관광객들이 매혹되지. 매혹시키는 게 아니죠. PP야. 하지만 또 주어는 관광객들이야. R. 관심이 없대. 못생기고 dull. 멍청한 동물들에는 관심이 없어. 자, 이제 좋아하는 동물이 뭐고 관심 없는 동물이 뭔지 쭉 나오죠. 돌고래들과 원숭이들 같은 동물들은 같은 like 밑줄. 수능에 나온 거. like랑 unlike랑 뭐가 달라? like는 뭐뭐와 같은 무슨 사? 전치사로 뒤에 뭐가 와? 명사나 ing가 오겠지. 하지만 unlike는 똑같은 이라는 무슨 사? 형용사로. 잘 들어. 이렇게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절대 뒤에 명사가 못 와요. 절대 뒤에 명사가 못 와. 보호로만 쓰여. 그래서 unlike로 바꾸면 절대 안 된다. 돌고래와 원숭이들 같은 동물들은 보여집니다. 좋은 동물로. 아마도 그것들은 우리에게 nearest creatures, 가장 가까운 동물들이기 때문에 in terms of가 뭐죠? in terms of, 뭐뭐의 관점에서 intelligence, 지성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동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aesthetically, 뭐예요? aesthetically, 미학적으로 attractive,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잠깐만, 문법. attractive, 밑줄. 여기에 ly 붙으면 왜 안 돼? 그쵸? find는 5형식 동사, them이 목적어, 그 다음 aesthetically attractive가 목적격 보호다. 보어는 무슨 사? 형용사, 부사 안 된다. 그리고 미학적으로가 attractive라는 형용사 꾸며주니까 부사죠? 여기도 ly야. 여긴 ly야. attractive는 ly 아니고. 잘 봐. 자, 그것들이 미학적으로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죠. 돌고래들의 경우에. 그리고 funny, 웃기다고 생각을 해. 원숭이들의 경우에는. while, 반면에 토끼리? 코끼리들은 우리에게 impress, 깊은 인상을 주죠. 그것들의 크기로. 지금 좋은 동물 계속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우리는 동물들을 봅니다. 뱀이나 사자들과 같은, 역시 like, unlike x, 나쁘고 evil, 사악한 킬러들로서 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이번엔 fascinating, ing다. 아까는 ed였지. 왜죠? 자, 이번엔 주어가 데이인데, 데이가 뭐야? 동물이지, 동물. 사람 아니죠. 그래서 ing. 그쵸? 뱀이나 사자가 매혹시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보고 싶은 동물이야. 그러나, 괄호치고. 자, 이제 관심 없는 동물이 나온다. 아무도 정말로 taking a trip, 여행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여행? 형용사적 용법이야. 야생동물을 보는 여행이야. 자,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랑 맞춰. 그러면 선행사가 wildlife, 단수니까 is고요. 야생동물이 보여지니까 is seen, 수동태고요. 그 다음에 boring, ing 동그라미. bore가 뭐니? 지루하게 하다, 감정동사죠. 주어가 뭐지? 주어가 관계대명사 which인데 요게 wildlife를 받으니까 주어는 wildlife, 사물이죠. 그래서 ing야.
지루하게 하고 못생긴 것으로 보여지는 야생동물을 보는 관광 가는데 아무도 정말 관심이 없어. 아무도 관심 없는 동물로 참치가 나온다. 참치를 보러 가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단지 원합니다. 우리의 슈퍼마켓들이 자 원태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할 것을 원하다. 오형식에 쓰이는데 목적격 보호로 뭐가 오죠? 할 거 원해, 한 거 원해. 할 거 원하죠? 할 거면 투가 온다 그랬어. 그래서 좀 쓰자. 소망하다. 아, 이거 저번에 했지. 기대하다. 설득하다. 명령하다. 권유하다. 충고하다 등등의 동사는 전부 할 거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로 전부 투가 온다 그랬어. 저거는 소망이지. 원트는. 그렇죠? 댓 이하를 ensure 뭐야? ensure 확실히 하다, 보장하다. 댓 이하 봐. 어부들이 참치를 잡으러 갈 때 어떤 멋진 돌고래들이 그들의 그물에 잡히지 않는 것을 슈퍼마켓이 확실히 할 것을 원합니다. 좀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왜 슈퍼마켓이 확실히 하지? 마지막 생태 관광객들은 do not seem to wanna spend good money. 많은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이번엔 뭐뭐 하기 위해서, 투야. 가서 보기 위해서. 얘들아, 읽어줘. 그다음 뭐냐? 저거 나. 첫 번째 무슨 지냐? 난쟁이. 땄지? 하여튼, 난쟁이 땄지? 그 다음에, antlers. 개미 핥기, antelopes. 영양을 가서 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아, 진짜 내용 없다. 맞이 요것만 하고 요거 하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또 세 개 하겠습니다. 자, 2번 어휘 문법.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그 위에 읽어봐. 개의 복종 훈련에 대한 이야기죠. Obedience training. Obedience. 복종이죠. 복종 훈련은 포함합니다. 가르치는 것을. 개가 어떤 행동들을 수행하도록. 얘들아, teach도 오형식에 쓰여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할 것을 가르치다죠. 그래서 할 것을 이니까 역시 투가 오겠죠. At a given signal from the handler, 주인에게서 나오는 어떤 신호에 어떤 행동을 수행할 것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행동들은 저기 위에는 simple 동그라미, 밑에는 complex 동그라미. 바뀌면 안 돼. 바뀌면 안 돼. 자, 에지 에지다. 앞에 에지는 그만큼이고 뒤에 에지는 만큼처럼이죠. 그만큼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뭐만큼? 주인 옆에 앉아 있는 것만큼 또는 그만큼 복잡할지도 모르죠. 뭐만큼? Retrieving a selected object. 선택된 물체를 retrieve가 뭐야? 되찾아오다지? 되찾아오는 것, 뭐 후에, 그 뒤에 A, serious of는 일련의죠. 일련의 장애물이나 barriers, 장벽을 deal with, 다룬 후에 선택된 물체를 가져오는 것 같은 그만큼 복잡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표시하자. 저 문장이 주제문이다. 그 신호들은 verbal, 언어적이거나 non-verbal, 비언어적이거나 또는
또는 두 개의 밑줄 combination, combination, 결합이죠? 결합일지도 모릅니다. novice, 뭐야, novice, 초보. 밑줄, 초보 복종 훈련은 포함합니다. 그 개가 반응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역시 to야, to respond. 뭐에? verbal 밑줄. 얘들아, 어디가 verbal이고 어디가 non-verbal인지 잘 봐. 여긴 verbal이야. 언어적인 명령과 accompanying 밑줄. accompanying 뭐야? 동반하느냐? ing다. 동반하는 수신호에 반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쓸게요. 개의 복종훈련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단계가 있죠? 개의 복종 훈련도 단계가 있어. 처음에 초보 단계에서는 뭐에 반응하게 해? 처음에는요, 언어 플러스 수신호에 반응하게 한다. 초보 단계. 자, 이게 경험이 쌓이면서 달라지죠. 자, 어떻게 달라지나 봅시다. 그 후에 그 개가 배우면서 그 말은 밑줄 뭐 돼? eliminated 제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가 없어져. 오케이? 자, 몇몇 주인들은 so that 동그라미죠. so that 구문이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인데 이거는 문제 이렇게 나와. so냐 to냐 나올 수 있다. to that은 안 쓰인다. 그리고 어쩔 때는 that이냐 which이냐 나올 수 있다. 안 되죠. 몇몇 주인들은 너무 expertly 전문적으로 그들의 동물들을 훈련해 와서 that 뒤에 봐. 그 개는 반응한데 the slightest non-verbal signal 가장 가벼운 여기는 비언어적인이죠. 비언어적인 신호에도 반응을 합니다. 즉 눈의 굴림, 눈동자 굴림, 그리고 가벼운 손가락 구부림에도 반응을 한대요. 자, 정리하면 언어가 없어지고 수신호, 비언어적인 것만 남는데 이것도요 점점 어떻게 돼? 단순화돼요. 마지막, 이러한 신호들은 이거 진짜 중요해. imperceptible, imperceptible. perceptible이 뭐지? 그치, 인식될 수 있는, 임이니까 반대야. 인식될 수 없느냐. 임이 반드시 붙는다, 임. 인간관계, 그냥 인간하자. 인간에게는 인식될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자, 주어는 signals, 복수니까 are, 신호가 포착되니까 are picked up, 수동이죠. 쉽게 포착이 된대. 훈련받은 개에 의해서는 자, whose, 괄호쳐, 관계대명사 빈칸 채우기. 이내 소유격 쓸 수 있겠어? 어떻게 알죠? 소유격인지? 요거는 그냥 일단 외우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문장이 와? 그치? 의 뒤에는 명사가 오지? 명사로 시작하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세한 건 나중에 그 수능 수업 시간에 하고 일단 이렇게 알아둬. 그래서 뒤에 보면 for attention 명사죠? 그 다음에 빠진 거 없다. 완전하죠. 자, 선행사 대입하고 의 붙여. 근데 그 훈련받은 개의 완벽한 집중력이 주인에게 맞춰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는 가벼운 신호에도 반응한다 그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니네 그 연구 결과
이거는 딴 얘기야. 개는 주인의 표정을 보고 주인의 기분을 알아맞춘대. 근데 반대로 주인은 개의 기분을 알아맞출 수 있을까? 없대요. 알겠어? 선생님 강아지 키우는 거 알아? 아, 몰라? 내가 이따가 단톡방에 선생님 강아지 사진 올려놓을 테니까 니네 반응 볼 거야, 반응. 선생님 그 결혼할 때 그 여자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알아? 선생님 강아지 콩이거든, 콩이? 콩이를 기호해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을 볼 거야. 아, 근데 우리 강아지가 요새 치아워만 좋아해. 담보 치아워인데 얘가 울지모르고 진짜 울지. 얘가 병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이상해. 아 진짜. 그래서 이따 내가 다음을 보여줄게.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또 세개 하겠습니다.